액션!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파운데이션을 리뷰하는 여자 파리녀 유트라가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파운데이션은 슉! 바비 브라운의 인텐시브 스킨 세럼 파운데이션입니다. 세럼 파운데이션이 리뉴얼이 되고 나서는 써본 적이 없는데 어떨지 웜 아이보리 색상하고 샌드 색상 이렇게 바비 브라운에서 보내주셔서 제가 한번 솔직하게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 제가 세럼 파운데이션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그 찰흙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해볼게요. 일단은 이 세럼 파운데이션은요, 어떤 분들이 쳐다보면 되냐면요, 촉촉한 거 미친 듯이 원하시는 분들. 아무리 뭐 기초 막 한다고 해도 난 건조한데 촉촉한 파운데이션 내놓으란 말이다. 요즘 촉촉하다고 해도 왜 그런 광만 표현이 되고 진짜 촉촉하지 않느냐, 이런 분들은 이 세럼 파운데이션이 말 그대로 세럼이 이렇게 농축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엄청 엄청 촉촉합니다. 얘에서부터도 기초를 느낄 수 있는 그런 파데예요. 기초가 느껴지는 파운데이션의 가장 큰 단점은 그만큼 밀착력이나 지속력을 잡아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바비는 항상 이 펌프를 되게 좀 괜찮은 걸 쓰기 때문에 그냥 케이스에 있어서는 그냥 믿고 쓰셔도 됩니다. 뭐 가격 대비 해가지고 부드럽지 않게 나온다 이럴 걱정할 게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드름이 진짜 많았을 때 샌드 색상 너무 좋아요. 바비 브라운이 전체적으로 좀 노란 느낌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차분한 그 느낌 때문에 웜 아이보리가 확실히 좀 밝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트러블이 많았을 때 샌드를 쓰다가 좀 더 화사한 느낌을 원해가지고 이렇게 웜 아이보리를 썼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봤을 때 제가 말씀드린 약간 뭔가 찰흙 느낌? 잿빛하고는 느낌이 좀 다르거든요. 녹색기? 오 맞아요. 약간 올리브빛이 보이네요. 근데 랑콤도 그랬지만 올리브빛이 보이는 게 얼굴에 또 되게 화사해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웜 아이보리 색상을 이렇게 짜가지고 바르기 쉬운 꾸셀로 해보겠습니다. 브러쉬에 편안히 먹여주세요. 대신에 여기 끝에 쇠에 연결된 데까지는 파운데이션을 절대 먹일 필요가 없어요. 여기까지는 쓰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죠. 세럼 파운데이션은요, 촉촉한 이만큼 처음부터 투명하게 발려요. 그래서 나는 되게 피부에 커버력을 엄청나게 올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발랐을 때 왜 안 올라가지 싶을 수 있는데, 이건 파데 특징이기 때문에 제가 원래 바비를 너무 좋아할 때 새로운 파운데이션이 나왔다 하면은 무조건 막 다 그거 사서 쓰려고 하고 했는데, 그럴 때마다 매장 언니들이 그냥 쓰던 거 쓰시는 게 나을 거라고 추천을 조심스럽게 해주신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커버력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바비 브라운의 그 롱헤어 머시기 이름을 달고 있는 그걸 쓰시는 게 낫고요. 조금 나는 커버력 위주보다는 촉촉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요 세럼 라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파운데이션에서도 좀 영양감을 계속 주고 싶은, 보시다시피 촉촉 파운데이션의 전형적인 요런 광이 그냥 올라오죠. 뭐야, 홍조 안 가려지는데? 네, 안 가려지는 파운데이션이에요. 원래 이래요. 저는 이렇게 노선이 확실한 파운데이션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완전 세럼 같네요. 내 이름에 걸맞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또 이마는 제가 피부 결이 더 좋은 편이거든요. 여기는 트러블도 거의 없고, 확실히 같은 양을 올려도 제가 눈 밑에가 꺼져 있고, 피부 결도 중요한데 이 안구, 이 뭐라죠? 해골, 아니 뭐라죠? 아씨, 고급스러운 단어가 생각이 안 나. 얼굴뼈 모양에 따라서 골격, 그렇지 골격, 그래 해골이 아니라 골격, 윤곽, 그렇지 그래. 아우 똑똑해 똑똑해. 제가 그 윤곽이 좀 꺼지고 울퉁불퉁하고 광대가 여기가 발달을 하고 볼살이 많고, 만득이 아니고요, 요런 게 맞아, 만득이 같은 그런 게 있어. 그래서 실버라인이나 좋아해가지고 얼굴 많이 쭈물딱거렸는데 미안해요. 커버력이 정말 없는 파운데이션인데도 이마는 살짝만 스쳤는데도 어머 커버 너무 잘 된다 이렇게 보이죠. 근데 봐봐요, 윤곽이 울퉁불퉁한 꺼지고 이런 데는 붉은기도 더 올라 하고 하다 보니 이쪽은 잘 가려졌는데 여기가 방지턱처럼 튀어나왔다 보니까 브러쉬가 똑같이 지나가도 여기는 살짝 덜 커버되면서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커버력이 낮네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이런 데 이제 조금 더 커버를 해주는 거죠. 위에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얇은 파운데이션들이 또 어떤 점이 있냐면은, 감안하고 쓰셔야 되는 게, 피지량이 내가 좀 많다 하면은 모공을 채우려다가 그 피지가 이 도글도글 굴러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얘가 아무래도 너무 촉촉하다 보니까 파우더가 좀 많이 들어가고 이런 애들에 비해서 솔직히 말하면 밀착력이 떨어지긴 떨어져요. 근데 얘는 아예 컨셉 자체가 세럼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런데 모공 채울 때에는 그냥 뭘 너무 많이 안 하려고 하는 게 좋아요. 봐봐요, 지금 보면은 제가 어제 안 씻고 자가지고 코 상태가 더 안 좋아서 이런 거 파데 특징 보여주기가 좋은데, 가까이 보면 제가 일부러 터치 다 안 했어요. 모공에 도글도글 보이죠? 솔직히 말하면 이거를 아침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이 정도만 터치를 해요. 그리고 코옆에 제가 작은 브러쉬로 터치하고 시간이 지나면은 얘네가 유분이랑 올라오면서 피지가 도글도글 했던 게 죽어. 진짜 거짓말 아니에요. 아침에 이거 뜬다고 계속 이렇게 건드리잖아요. 그 피지들이 다 올라와가지고 하루 종일 덜었거든요. 근데 살짝 올라왔는데 아 그냥 나는 빨간 거 보여도 살짝만 커버하고 자연스럽게 나갈 거야 이러고 나가고 유분이 싹 올라오잖아요. 그럼 그 피지들이 보이지 않게 돼요. 들떴던 애들이 기름에 눌러 들어가는 거죠. 진짜예요. 제가 경험한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이 세럼 파운데이션이 그렇게 제 스타일은 아니긴 해요. 저도 그래도 홍조가 좀 강하게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커버력이 있는 타입을 좋아하기는 하지만 피부 결이 좋은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런 소비자들을 위해서 이 파운데이션이 자리를 좀 굳건히 지켜줬으면 하는 저의 좀 이기적인 그런 마음은 있어요.
파운데이션이 얇아서 기초가 그대로 비쳐 올라오는 것도 있고, 파데 자체의 광도 있고. 근데 그 광이 요즘에서 말하는 유리알 광 같은 그런 광 아니고, 옛날부터 보여지던 그런 촉촉한 광. 이런 거 손으로 묻으면 다 묻어나죠. 근데 이런 게 파데 발라서 건조함 이런 거는 없죠. 확실히. 턱 쪽에. 그리고 얘는 터치를 너무 많이 하게 되면은 때처럼 밀려요. 왜냐면 크림을 계속 이렇게 브러쉬로 문질러 봐봐요. 때처럼 밀리겠죠. 그만큼 얘는 세럼, 크림 그런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밀릴 수 있어요. 샌드! 조금 편하게 찍을게요. 이미 이렇게 할 때부터도 크림 같은 이 느낌 있죠? 퍽퍽퍽 느낌 아니고 쩝쩝쩝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아, 전 진짜 촉촉한 파운데이션 원한단 말이에요 하면은 에스티로더의 퓨처리스트 단점이 많다고 해도 탁 떠오르잖아요. 거기에 바비브라운의 세럼 파운데이션 딱 같이 끼면 돼요. 퍼프가 확실히 쉽고 빠르게 발리긴 하죠. 커버력도 더 올라가고, 그리고 색상도 워마이보리보다 조금 더 어둡다 보니까 커버력이 더 있게 느껴지고 다르죠, 느낌? 아, 근데 리뉴얼 잘 됐다. 제가 이전 버전은 진짜 너무 찰흙 같은 거예요. 뭐 어떻게 퍼프로 발라도 밀착도 덜 되는 것 같고. 코벽 가볼게요. 확실히 조금 더 퍼프가 수분감이나 이런 걸 가져가면서 매트하게 들러붙네. 코 옆에까지는 스펀지로 다 못합니다. 퓨처리스트랑 느낌 정말 많이 다르죠? 얘는 더 축축한 그런 고영양의 세럼 재질이 들어간 느낌이고, 말 그대로 퓨처리스트는 조금 더 쫀득한 크림이 투명하게 들어간 느낌이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색감이 바비는 되게 뉴트럴하면서 차분하고 이런 느낌이 나고, 퓨처리스트는 또 맑고 밝고 그런 느낌까지 있어요. 샌드로 살짝만 가리고, 워마이보리로 오른쪽도. 이 제형이 지금 이쪽에 많이 올라갔을 때 여기에서 보여질 수 있어요. 살짝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느낌이 있거든요. 피부에 안착 이런 느낌이 조금 덜하긴 해요. 용양감 때문에. 스펀지로 했다고 해도, 매트하게 좀 잡아준다고 해도, 아마 다른 파운데이션들보다 그 CF에서 보이는 우리가 흔히 봤던 그 광이 보이죠? 오른쪽은 브러쉬로 발랐다 보니 아무래도 커버력은 홍조가 조금 더 보이긴 해도, 요 광이 요즘에 많이 안 보이지 않아요? 요런 광이? 그렇다고 얘가 커버력이 아예 없는 파데는 아니에요. 제가 워낙에 커버력을 기대하는 기준이 조금 있다 보니까 그거에 비해서 낮다 이런 거지. 또 막상 피부에 그렇게 가릴 게 없으신 분들은 내추럴한 파데 원하신다면 요런 게 필요하거든요. 피부 좋은 분들이 깐달걀 피부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맞아요. 딱 그런 파운데이션이에요. 이렇게 발라봤는데, 제가 정말 오랜만에 바비 파데를 발라도 이 바비 파운데이션의 목과 어우러 떨어지는, 맞아떨어짐의 이 매력을 다시 한번 느끼네. 바비는 색깔 자체를 보면은 누런팅팅, 약간 올리브, 막 이상해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걸 얼굴에 전체적으로 발랐을 때내 피부하고 어우러지는 이 착붙 색깔이 또 어느 브랜드에서 흉내낼 수 없는 바비만의 느낌이 있어요. 이 고급짐. 헤라 글로우랑 비교해달라고 하시는데, 헤라의 맑고 밝은 핑크끼한 느낌을 너무 사랑하셨던 분들은 바비가 오히려 적응이 안 되실 수 있어요. 근데 바비의 이 뉴트럴한 톤을 사랑하셨던 분들은 헤라를 가게 되면은, 너무 밝은데 헐게 뜨는데 할수 있어요. 질감 자체에서도 바비는 축축하게 미끌리듯 발리는 느낌이고요. 헤라는 그래도 밀착력을 더 좋게 하는 세티나게 바짝바짝 발리는 느낌이에요. 입생 신상 이번에 새로 나온 파운데이션과 비교하면, 고게 제가 느끼기에 리부트 파운데이션, 입생로랑의 이번에 새로 나온 파운데이션, 그리고 샤넬의 울트라 디땡 파운데이션, 그세 가지가 되게 비슷한 느낌이거든요. 촉촉하면서도 발림이 좋으면서도 커버력이 오래가면서도 다크닝이 없으면서도 색깔까지 다양하게 보유한 그거 세 개의 군단하고, 이 세럼 파운데이션은 노선이 조금 느낌이 달라요. 얘는 아예 세럼, 영양감, 스킨케어의 연장선에 있는 파운데이션 요렇게 느끼면 돼요. 프레스티지 10만원 넘는 거, 발림에서 역시 디올 프레스티지가 저는 조금 더 손을 들어주고 싶어요. 색감이 일단 둘이 너무 달라요. 그리고 걔는 얇으면서도 자박자박 싹싹싹. 그래서 퍼프를 발리면 공기감 있게 샤차차차 이렇게 발리는데, 얘는 끝까지 난 영양이야. 난 세럼. 알지? 퍼프에서도 영양감 살짝 덜어내고, 영양감, 영양. 요런 느낌. 이렇게 다르죠. 아, 오늘 오랜만에 제가 너무나 애정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텐션이 올라갔다기보다는 제 내적 흥분이 살짝 올라간 그런 느낌인데, 촉촉한 파운데이션 뭐라고요? 추천해달라. 왜 추천이 축축으로 나오지? 추천해달라 했을 때 세럼 파운데이션 저꼭낄것 같고요. 우리 엄마 너무너무 좋아할 파운데이션입니다. 여기까지 까뜨. 제형 리뉴얼이 아니라고요? 제형 그대로예요? 제가 그 전에 스포이드 타입의 파운데이션은 너무 좀 찰흙 같고 별로였었거든요. 원효대사 해골물일 수도 있죠. 보틀이 바뀌어서 공기 유입이 적어서 산화가 덜 된다고요? 물론 얘는 만든 지 오래됐기 때문에 색상에서는 차이가 당연히 있을 수도 있어요. 용기 안에 있었다고 해도 변했겠죠, 아무래도. 인텐시브 스킨 세럼 파운데이션 똑같고, PA 지수도 똑같고,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용기였고요. 샌드, 그리고 여기도 샌드.
구형. 색감은 다를 수 있어요. 파데가 보니까 뭐 3년 됐다고요? 스포이드는 공기가 더잘 들어가서 질척질척해지면서 묽어져요. 그럼 바를 때 별로예요. 아, 여러분 유통기한 괜찮아요. 2021년 2월 1일까지예요. 자, 이제 손등에 보여줄게. 이렇게 양도 똑같이 해볼게 돼요, 진짜. 여러분 간다. 원, 투, 쓰리. 맞아, 이게 새거 이전 거. 덩어리가 옛날 거 맞아요. 이게 쪼르르 흐르는 느낌이 있어요. 묽어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느껴요. 내가 느끼던 그 느낌 맞아요, 예전에. 약간 이렇게 이렇게 되는. 근데 이거는 건드리고 건드리고 건드려도 조금 더 나는 밀착도가 더 느껴져요. 하나, 둘, 셋. 지금은 새벽 4시 45분. 10시 반에 했으니까 6시간 조금 넘었습니다. 이쪽이 이제 펴프로 편안하게 두드린 쪽, 이쪽이 브러쉬로 밀착이 다소 어려웠던 거를 컨트롤하면서 바른 쪽. 확실히 시간이 오래 지나니까 브러쉬로 바른 쪽이 조금 더 얇고,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느낌으로 이렇게 봤을 때좀더 예쁜 느낌? 큰 차이는 없지만. 립 리뷰를 하면서 인중 쪽에는 워낙 많은 터치가 됐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많은 양의 터치가 올라갔을 경우에는 깨끗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 바로 코 밑인 것 같고요. 오, 인중 되게 길다. 다크에는 저는 코렉터를 써주기는 하지만 브러쉬, 스펀지 모두 다 살짝 떠오르는 감이 있긴 있어요. 다크닝 면에서 봤을 때는 확 어두워졌다 그런 느낌은 들지 않지만 평소에 핑크 베이스의 파운데이션에 익숙하신 분들은 이 뉴트럴한 느낌이 다크닝이 왔다라고 느낄 수 있는 색감이기는 해요. 그리고 저는 웜 아이보리 색상을 쓴 쪽이 그래도 목에 잘 맞게 오랫동안 잘 남아있다는 느낌이고, 샌드는 처음엔 딱 맞았지만 아, 어두워졌나라고 싶은 부분이 이쪽에서는 느껴질 수 있다는 거. 정리하자면 밀착력에 있어서는 요즘 나오는 파운데이션보다는 조금 스킬을 부려야 하긴 하지만, 저보다 더 매끄러운 피부결을 가지신 분들, 또 어떤 윤곽에 있어서 이런 튀어나온 부분이나 좀 울퉁불퉁한 부분이 저보다 좀 없으신 분들은 깨끗하고 맑은 느낌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파데 바름으로 인해 그래서 건조함이 정말 싫으신 분들이 사용하면 만족할 만한 요소가 있는 그런 파운데이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